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4월 둘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연수구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과 제4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7기 연수구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61명, 제4기 연수구 SNS 서포터즈는 대학생부터 실버 세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153명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연수구 주요 행사 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생활 속 이야기 등을 연수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기자를 초빙해 취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기사 작성법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바탕으로 구 SNS가 활성화돼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보건소는 전립선 질환 및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만 55세 이상 남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한국전립선협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전립선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강좌와 비뇨기과 전문의의 1대1 상담, 채혈을 통한 전립선암 특이 항원 검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는 추후 검진 결과 이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 무료 초음파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검진이 취약계층의 전립선 질환 무료 검진을 통해 건강 형평성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립선 질환의 검진 및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수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창일 인천시 의회의원, 이재정 연수구의회 부의장, 이강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나서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열띤 토론 가운데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비롯 수질 관리 목표 설정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지금 100년 후, 1000년 후를 생각하고 능어대 옛길을 살리는 등 백년지계를 세워나가고 있다면서 수질 개선과 방제 기능은 물론 해양 생태 관광 도시를 위한 친수 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업이기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옥면 일동 행복마을 공동체가 옥면 일동 마을길 함께 가꾸기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옥면 일동 주민 모임인 옥면 일동 행복마을 공동체는 지난 2016년부터 연수구가 공모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벽화 그리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작업에는 옥면일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네오맨 봉사단 등 40여 명의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낡고 파손된 담벽에 어릴 적내 동무라는 주제로 벽화를 그려 지역 어르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담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옥면일동 행복마을 공동체는 올 하반기에도 연수구 한나루로 186번 길 일원에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자녀 내가 지킨다, 어머니 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학교 밖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수구청장, 연수경찰서장,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4개 초등학교장과 어머니 폴리스 단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6월부터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도, 놀이터, 공원, 학원가 등 학생폭력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구역을 담당 경찰관과 함께 중점적으로 순찰하게 됩니다.
연수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 폭력과 아동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송도 이동 주민센터에 있는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올해 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알뜰 나눔 장터를 개장합니다. 중고 물품, 재활용 가능 물품을 사고 팔거나 나눔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연수구청 한마음 광장에서 4월 21일에 열립니다. 접수는 4월 18일까지 알뜰 나눔장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수구인 영화로서 2018년 8월 12일 이후 출생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연수구 관내 로타바이러스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꽃가루, 미세먼지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가장 괴로운 달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맑은 콧물, 발작성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 중두 가지 이상이 발생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평소 손을 깨끗이 씻고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며 담배 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만성질환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